여기 숙소가 좀 가성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예약 안 하고 와봤어요. 혹시 예약 안 하고 오면 좀 더 저렴할까 싶어서. I couldn't find any reception, so that's why I make a reservation on the booking.com. That's Hyundai one, right? Yeah. You can see here. Long way? Yeah, all the way driver from Korea to here. How about it? Here? Yeah, it's perfect. Yeah. Yeah, because I'm gonna use it here to be alone, so that's full enough. Yeah. 일단 필요한 짐부터 먼저 옮기고 마트 가서 장 본 다음에 밥 먹어 가겠습니다. 샤워를 마쳤습니다. 이제 약간 좀 사람다워졌는데 숙소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침실에도 창문도 있고 테라스가 따로 있어. 우리 햇살이가 이렇게 더 바로 보입니다. 뭔가 이제 마음이 안정이죠. 저 햇살이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거실, 와 이거 소파 베드도 돼. 여기 4명까지 자는 그 아파트더라고요. 주방에 무엇보다 이 테이블, 와 이건 진짜 짱이다. 작업도 할 수 있고. 테라스 뷰는 조금 아쉬운 게 저기에 바다가 있어. 저 나무 틈 사이로 정말 제 눈에만 아주 작게 보이는데 저 나무 뒤로 너머로 해변 도시에서 예, 한 이틀만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면서 여기가 은근 관광지라 가지고 저 밑에 이제 시내도 한번 내려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박에 3만 원 정도니까 진짜 좋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나 이거 장바구니 안 가져가가지고 가끔 그 백스 할 때 그렇게 그게 아깝더라. 제 차에 많거든요. 망했는데 문 닫았어. 그나마 저기 구멍가게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황양한테 뜬금없이 룰렛바. 루마니아도 그랬지만 솔직히 불가리아는 너무 심하다. 이 룰렛 빠진고. 경제가 안정화가 안 되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뒷돈 받고 건달들한테 이걸 허가해주거든요. 저희 나라도 옛날에 막 바다 이야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아직 개발 도상국이라서 없어져야 되는데. 헬로. 이렇게 이거 감자랑 양파만 있습니다. 세 개밖에 없네. 일단 다 사야지. 아 고기 없긴 없다. 아 이거 뭔가 튀김 맛있겠다. 오케이 바이바이. 와 담배 냄새. 아저씨 친절한데 아 담배 너무 피셨나 보다. 야야야 많이 넣으면 또 바로 남기고 단절식. 감자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완자 같은데 이게 피시킹 역할을 하거든요. 미트볼 같은데 그냥. 육수는 뭐다? 무조건 미역 갈릭 파우더 무조건 많이 넣어줍니다. 진짜 조금만 참기름 넣으면 약간 미역국의 향이 도나. 대망의 수제비 분말 스프 너무 끝납니다. 이런 여러분 간설찬 베이스로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고추장 고기가 질이 좋더라고요. 인덕션용 냄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칼국수 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와 진짜 미쳤어. 이게 살짝 맛을 보니까 뭔가 고기 파우더가 살짝 들어간 밀가루 전분, 밀가루 덩어리 같은 느낌? 고기 가루가 살짝 들어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배불러. 거리가 완전 조용해. 겨울에는 완전 죽은 자의 도시 같은 느낌이네. 여러분 장 받는 거. 그래도 불가리아가 불가리아 또한 와인으로 유명한데 피노누아 이런 것보다는 저는 멜롯도 나쁘잖아요. 이게 칠레에서도 멜롯이 많이 나오는데 고기가 그래도 질이 좋더라고요. 고추장 베이스 좋아. 마지막에 여러분 설탕 대신 꿀을 넣어줍니다. 꿀을. 그리고 이제 양파 이렇게 해서 양파랑 고기가 익을 때쯤 면을 넣고 바로 볶아주면 소금이랑 조금 넣고 하니까 오히려 간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매우 좀 맵게 안 먹고 싶기도 하고.
좋다. 오, 수준급인데? 여러분, 제가 돼지고기를 원래 좋아하기도 한데, 역시 틀림없는 그 맛. 그냥 제육볶음입니다, 여러분. 한 2, 3일 뒤에 터키 넘어가면 이슬람이라서 한동안 돼지 못 먹거든요. 제가 터키 일정을 길게는 이제 한 달 그 이상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터키는 예전에 차로 여행했었어요. 5년 전에 이제 차로 한 달 동안 보기는 다 봤는데, 좀 뭐 급했지. 한 달 만에 다 보기에는 되게, 여하튼 그래서 돼지를 골랐다. 이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불닭면 한 봉지에 소면 이만큼, 한 돼지고기 두 덩어리 해서 한 250g? 예, 거의 300g. 돼지고기 300g? 그리고 양파 하나. 배부르구만. Time to be check out. 아, 좋았다. 이 바닷가가 왜 이렇게 작은 마을이지만 관광지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네스코 유적지 아주 작은 섬으로 들어갑니다. 햇살이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레세버르, 불가리아의 중세도시에 있던 이 석조 건축, 이 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에 나무집을 올려서 지었어. 유네스코예요. 허물진 못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은 허가가 되나봐.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진짜 그대로인 것 같고, 이게 뭐 3000년인지 솔직히 1000년인지는 몰라요. 여하튼 시작된 건 3000년이고, 이거 봐, 이게 원래 모습이고. 뭐 복원을 좀 했나? 신기하구만. 뭐 안에는 또 쓰레기가 있어. 적당히 해야지. 이런 엑시비션까지 만들어 놓고 안에 왜 쓰레기가 있어? 거기는 뭐 와이퍼인가? 또 일단 들어가 봐야지. 이제 오픈? 아, 말할 줄 알아? 안녕? 이 와이너리가 있구나. 로제. Hello. Hello, hello. Hey. Here is some like a wine bar or selling? We have wine tasting. Okay. Okay. Yeah, unfortunately, I came in here by driving, so I don't want to drink. I'll give you one drop. Like, which wine you prefer most to drink? Red Cabernet Sauvignon. Cabernet Sauvignon. We have today lovely Cabernet Sauvignon. Very flavor, yeah, very good balance. It is aged in the barrel, after that is bottled it. It's from this town or near this town? Near this town is near the town. Make this wine. How much is it? 20 level is the price, 10 euro. Can I taste another one? Of course. Now we're gonna taste Rubin. Rubin is typical for Bulgaria kind of grape. Mm-hmm. This is the youngest Bulgarian kind of grape. It's different flavor. It's more dry. More dry, yeah. It's good.
All the wine from the Bulgaria. I also really, really recommend you Melnik. Mm. Churchill's like this wine. During the Second War, Winston Churchill buy 2 barrels of this wine. Yeah, that's more interesting for me. Yes, yes. I choose this one. So. We have many guests from Romania and from Korea before. When I was in Moldova, there was pretty near the border. It was very dangerous. Yeah. Thank you so much. Bye bye. Bye bye. Thank you. 말할 수 있어? 말해봐. 아 근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디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 왜 다 문 닫았지? 오늘 월요일인데? 커피, 카푸치노 문 열었나? 박물관? 다 닫은 거 같은데? 월요일이 약간 휴일인 거 같아요. 아 근데 돈 내야 돼. It was a cloudy day Stuck in a traffic jam Swamped on a busy street Now it's feeling like a clam 이렇게 다 허물어졌긴 한데 저는 약간 복원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허물어진 걸 그대로 유지? 예, 유지 보수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 and drift. 아, 유네스코 섬마을 다 보고, 네, 부르가스라는 소도시까지 가서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한 거예요. 한 40분, 40-50분 거리인데 저기에서 이제 오늘 차박하고 내일 이제 터키로 국경을 넘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았다 유네스코. 아. 그럴까요? D넷을 딱 일주일치 샀는데 일주일을 꽉 채우고 나갑니다. 볼이 겁나 크구만. 제가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헬스나 해야지. 불가리아 마지막은 스타벅스에서 이제 불가리아를 떠나서 터키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저와 함께 몇 번째지? 13번째 국가인가? 희사리랑 같이 13번째 국가 터키로 함께 가보시죠. 국경까지는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이제 출입국 하고 비넷 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도시 몰에 가서 이제 심카드랑 사고 이스탄불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이스탄불까지 3시간? 네, 가깝죠. 일단 오늘의 목적지는 이스탄불. Let's go. 저 클럽